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 887회차 석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여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또 솔잎은 뾰족하고 옛잎은 둥글지만 생명으로 보면 둘이 아니고 물이 기후에 따라서 비도 되고 안개도 되고 또 얼음이 되어도 물의 속성은 변함이 없듯이 법의 성품도 조금 더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진여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품도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나 깨닫는 인연을 만든다면 아만심은 겸허함으로 또 불평불만은 감사와 고마움으로 전향이 되어서 열애가 진의 그 자체에서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게 되어서 왕래가 자유자재하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불과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하지만 깨닫는 자는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범부가 된다는 것인데요. 부처는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마음 따라 부처를 볼 수도 있지만 깨달음의 조건은 먼저 탐욕을 여의고 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경계가 청정하면 자신의 실체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우주의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부처님은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시고요. 또 연기의 도리를 깨달으신 분이시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깨달음인 정각의 내용이고요. 또 곧 불교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은 포교사 품계를 신청하며 위로 1146 진여진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천수경 4권의 송고승전 20 무착무니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오대산 금강굴 반야사에 갔다가 문수의 화연인 균제동자로부터 전해받은 법문이지요. 면상무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심리무진 시진보여 무심무고 시진상이로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끗한 그 성품이 바로 부처의 법신일세라고 했는데요. 저는 20여 년째 목욕탕의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요. 카운터로 들어갈 때는 수행하는 곳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자비정사가 멀리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무지를 수행처로 삼아서 수행을 합니다. 늘 균제의 법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를 생각하면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혹여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서 쏘아붙이려 하는 고객에게도 부드러운 말씨와 소중한 생각으로 대하다가 보면 상대도 부드러운 미소로 답을 할 때 현장에서 인과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귀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서 상대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불성과 근기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바라보면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도 천일법문 제 8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